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일자 셀티론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K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죠. 위에 잠깐 종목 상담 올라온 거 제가 못 봤는데요. 메모 좀 해놓고 나중에 말미에 하도록 하죠. 삼성물산 132,000원에 언제 샀는지도 좀 올려주세요. 알렉스님, 탤런트 알렉스. 자, 삼성물산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먼저 셀트리온 삼행제. 야, 극적인 상승세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시장 바닥 찍었다 저는 판단합니다. 자세한 시장에 대한 내용은 오늘의 주식시장 판단 보시면 참고되실 거고요.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아침에 자유님께서 너무 높게 들어갔어요. 27만 8천원에 거의 1억 8천 이상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핸들링 한다고 그분 50주 빼고 670주 중에 핸들링 다 하고 오늘 수익 좀 챙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홀딩이었는데 분명히 목표치 28만 9천원 29만원 가면 밀리면 차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거기 가서 밀렸고 우리 유로님 그러니까 기업님은 여기서 28만 7천원 6천원에서 청산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7천원 안 토해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토해내냐 말이죠. 그러면 다 던지기 싫으면 절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챙겨가고 다시 매수 타이밍 넣으면 매수하시자. 그렇게 하는 것이 분봉매매 잘하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거 파란 것까지 뭐 하느냐.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해라 했습니다. 46,300원에 추가 매수해라 했고 그 다음에 장 후반에 하나투어 자 77,400원권에 500원권에서 매수 한 이후에 1000원 정도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팔아먹은 돈 일로 들어갔다가 이것이 적당하게 하루 이틀 올라가고 나면 그거 팔아먹고 다시 셀트리온이 매수 타이밍 넣으면 다시 사서 또 원위치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매매고 순환매 매매고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이다. 분봉 매매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특허 분쟁 마무리됐다. 이런 호재와 함께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올랐어요. 지금 근 4만원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적당히 챙겨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전부 다 저항권에서 당연히 밀릴만한 자리에서 밀렸어요. 이상한 자리까지 이상한 자리에서 밀린 것이 아니라 반등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급반등했습니다. 20일에 지금 헤딩하고 있는 모습.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를 다 갖고 있다면 적당하게 비중 축소하시거나 적당히 던져놓고 나중에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셔라. 그 의견 지속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굳이 나눠서 가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핸들링하기만 힘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오르긴 했으나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0만원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HLB, 야, 이것도 바닥 탈피하는 모습 나왔다는 정도는 말씀드렸으나 이것도 79,0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강한 반등세 시현하고 있어요. 10% 이상씩 다 반등했을 겁니다. 바닥에서. 자, 그러한 것들은 아마 자 꼭다리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반등하고 있으니까 쇼커브리닝도 좀 들어오지 않았나. 거기에다가 평소에 사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다시 늘리고 싶어 하는 바이오주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매수세 동참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라젠도 야 대폭 상승했어요. 62,600원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반등도 얼마 못했고 관심 없어요. 접근하지 마십시오. 주가 조작으로 회장이 잡혀갔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등해가지고 만약에 만원권 가면 그냥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 6천원 깨면 잽싸게 던져야 됩니다. 밑으로 더 열려있다. 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주식 가고 있는데 전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주가 조작했다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바이오주들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닥터케이 관심권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살수 있었으나 제가 코스닥을 지금 좋게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는 안 드렸어요. 바이로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목이 안 좋네요. 자, 그래서 닥터케이 관심 있는 종목들 있어요. 코스닥도. 야, 아미코젠이 잘 가지 않습니까? 닥터케이 뽑아놓은 거잘 가요. 여기서 뽑아놨거든요. 잘 갑니다. 리노공업. 이거는 고점에서 조금 삐리삐리하고 있는데, SK머티리얼 이런 것도 여기 인근에서 먹고 지금 잘 추세 좋게 가고 있어요. 이게 박스권을 돌파하면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바닥권은 탈피한 건 확실합니다. 하락 추세 돌린 건 확실해요, 이제. 적어도 박스권 내지는 한 단계 레벨업 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거든요. 관심 있게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쭉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넥신도 있긴 있네요, 그죠? 제넥신. 이것도 한 9만원까지 반등은 할수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본인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관심 종목을 적걸 꼭 해라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군을 이렇게 한 30~40개 뽑아놓고요. 돌려보십시오. 이렇게 삼성전자. 그래, 오늘 양봉에서 좀 밀리긴 했으나 양호. 야, 하나투어 양호네. 20일 돌파 매수해도 되겠네. 실제로 들어갔고요. 카카오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겠다는 거는 보류 안 들어가요. 삼성전기. 야, 역시 여기 하단 부위는 지지권이야. 등등등등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나온 거를 미리 아침에 딱 챙겨놨다가 강하게 가는 쪽이 보이거나 그 업종이 강하다 싶으면 그쪽으로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수익 잘 내실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도 잘 모르시겠으면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닥터K 방송, 무료 방송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면서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업종 내 순환매, 업종별 순환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법, 그 다음 지지와 저항 등등등등 140강 가까이 주식 기초 강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셔도 되고요. 중간에 궁금한 부분 먼저 지지와 저항 보고 싶으면 그거 먼저 챙겨 보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눈이 점점점점 더 주식에 대한 눈이 더 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 기초 강의가 여러분들 주식 기초 닦는데 전혀 무리 없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보죠. 삼성물산. 우리 장모님이 저기 위에서 물려 있어요. 사위한테 한번 물어나 보지. 18만 원대 물려 있습니다. 자, 알렉스님, 삼성물산 언제 샀어요? 언제 샀는지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13만 2천원. 샀던 시점에 따라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따라서도 진단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사위가 옛날에 돈 많이 날려먹어가지고 허접인 줄 아나봐요. 주식으로 안 말아먹었는데, 선물 옵션으로 말아먹었는데. 자, 13만 2천원이면 여기 건 권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하락 트렌드 돌려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돌려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승 추세 제법 가파르게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본인 여기 저점이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건데, 여기 저점만 잘 돌파하면 12만 8천원까지 갈수 있고, 13만 2천원이 본인 가격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자꾸 이 추세만 깨지 않으면 갈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은 12만원을 안 깨야 된다. 12만원 깨져버리면 추세 다 어그러지거든요, 또. 그래서 20일인 12만원대 잘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적당히 홀딩하면
한달 정도 이상 걸리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반드시 돈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 드나, 12만 원을 잘 지켜야 되고, 12만 5천 원을 정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중요하고, 쉽게 가기는 힘듭니다. 위에 다 누르고 있어요. 여기 저항대가 만만치 않아요. 13만 원대까지 저항이 여기 엄청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다 매물입니다. 여기 있는 매물 소화해내야 되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단 기관 외국인 좀 쌍끌이 하고 있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 그러면 수급이 괜찮으면서 바닥 찍고 있으니까 크게 실망할 것까지는 없어 보인다. 12만 원 깨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참고 되셨으면, 본인 책임 안에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셀트렌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8월 첫째 날부터 그래도 지수 반등해서 기분 좋고요. 닥터케이도 힘내서 열심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다고 하네요. 셀트리온이 강하게 돌파해서 120원, 20만 6천원? 20일, 60일에 매수 기회를 노린다. 내일. 잠깐만요. 일단 스트레이트로 3일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이틀 조정을 스무스하게 받아야 되고, 여기 깨면 27만 8천 깨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아유, 목이 왜 이리 안 좋죠? 그래서 3일 스트레이트로 오르면서 제법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내일 접근은 좀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좀더 밀리게 되는데 스무스하게 옆으로 횡보권으로 밀리다가 하루 이틀 밀리고 난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내일은 일단 자제하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7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입질 매수 정도는 뭐 해볼 수 있겠으나 27만까지 밀릴지 안 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3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 와야 돼요. 그 조정이 세게 안 오고 옆으로 실실실 이런 모양으로 아래 윗골이 실실 달면서 적당하니 안 밀리고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일째 되는 날 양봉 딱 세운다. 그때 들어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일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 이평선 막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이런 모양 나오면 사면 돼요. 이렇게까지 처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밑으로 처지면 이제 이평선 꼬이니까 이런 모양 놔야 돼요. 이런 모양 나오면 다시 접근하시면 되죠. 자, 다른 분 질문 없으시면 방송 마치도록 하죠. 일단 질문 있으면 남기십시오. 셀트리온 정리하고 방송 바로 종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8월 첫째 날 여러분들 그래도 장 반등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로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닥터케이 유튜브에서 광고 이제 붙여줍니다. 닥터케이를 사랑하는 만큼 광고 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m Dr. K야.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